근데 신이, 그 신이, 그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 우주라는 이 현상세계에서, 거기는 이제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이제 제약을 받는데, 신님의 어떤 이제 절대적인 눈으로 보면, 과거 미래가 사실 없는 게 아닙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과거란 것도 자유의지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묘미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예.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어, 그렇지. 정해진 숙명이 애초에는 존재하지 않았어. 아. 동일해. 예. 동일한데, 벌레질려도 한 풀어놓으면은, 예. 가는 각도가 다 달라. 예. 그럼 전세에 업보가 있어서 이리 가고 이리 가냐? 아니야. 예. 그걸 아시라니까. 예. 여기 개미를 한 보대 잡아가지고 탁 붙들이잖아. 예. 이리 가는 놈 있고 저리 가는 놈 있어요. 예. 어,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그게 정해졌느냐? 아니야. 자유의지대로 가는 거야. 예. 각자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예. 맞아, 안 맞아? 예. 응? 예. 저리 가는 놈과 이리 가는 놈 있을 거 아니야? 예. 개미를 풀면은. 예. 흩어질 거 아니야? 예. 이게 같은 방향으로 안 간다니까. 예. 맞아. 예. 여기서부터 인간들의 갭이, 자유의지가 작동되버려요. 예. 만들어 놓을 때. 예. 아,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 이리 가는 놈이 이리 가는 놈이 있고, 막 지금 멋대로 엎어져. 예. 근데 왜 한 길로 다 따라가나? 예. 아니라는 거야. 예. 그 자유의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유전자를 탁 만들 때, 이 인간들이 가는 노선이 각자가 달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일로 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일로 가고 있고. 그러더니 이게 가는 길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한 놈은 이리 가다가 늑대를 만나고, 한 놈은 이리 가다가 고랑이를 만나.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응이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행로가 바뀌잖아.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영향은 받지, 다음 생에는. 예, 또, 예. 또 다음에 태어나면, 그, 지난번에 갔던 그것이 연속이 돼요. 예. 그 영향이 90%예요. 예. 나머지 한 10%는, 요게 또, 자유의지가 또 플러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요리 가버려, 영 절로 가버려. 하나는 절이 가버려. 이렇게, 차이는. 그건 안 넘으면 재벌 아들로 가고, 한 놈은 거지가 되고, 뭐, 이렇게. 예. 그 자유의지의 1%의 자유의지가, 전체 숙명이, 운명과 숙명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 알겠죠? 예. 뭐 숙명에서도 1%는 또 여유가 있다. 예. 예. 안 그래요? 예. 1%가 99%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묘미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변화되면서 거기서 우수한 종자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의 롤게임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하늘에서는. 예, 그 인간들을 다 던져놓고, 그래서 어떤 인간이 과연 만들어져 나오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라니까. 재밌지 않아요? 예. 어? 무서운데. 게임판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 왜냐면, 다양성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예, 예. 거기서 최고의 어떤 정말 다양성의 존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예, 예. 재미라니까요. 예. 이 아들 10명 낳았으면 거기서 어떤 효자가 나오는가 궁금하잖아. 예. 절대 10명이 같지가 않아요. 예. 맞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 놈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거야. 그 중에 어떤 놈이 나오냐가 그게 다양성이. 예. 아버지의 DNA는 틀림없는데, 예. 어머니. 예. 엄마, 아버지의 DNA를 똑같이 받은 놈들이 나왔다, 이 말이야. 예. 10명이. 예. 천지 차이. 예.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터뜨려 놓으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야. 예. 아, 그래, 안 그래? 예. 응? 그럼 예. 아버지 DNA, 예. 엄마 DNA, 똑같이 조합돼서. 근데 왜 형제가 10명이 각기 다르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형들은 전부, 위에 6명은 전부 농부야. 총맞아 죽고, 뭐, 그래 됐잖아, 다. 비참하게 끝이 났는데. 그러면, 신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쓸만한 영혼들을. 천만 명을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이 이제 개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 그 개입은 내가 와서, 예. 걔들이 다 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야. 아, 부르는 과정이네. 어, 불러오는 거야. 다 된 사람을. 다 된 사람. 그 지역이 있어. 예. 그게 요 한반도예요. 예. 세계에서 물 좋고 산 좋고, 여기가 그들이 있는데, 예. 중앙 토에 왔잖아. 예. 그럼 예언가들이 여기서 온다고 자꾸 그러잖아. 예. 여기서 와가지고, 여 바로 옆에 금수광산이 있어. 예.
그림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야. 예. 그 앞에 만장 해변강이 아름답게 펼쳐진 예. 이 아름다운 땅 지구에 없어요. 예. 저 뭐 히말라야, 그 설산이야. 여기는 가지각색의 동물이 있고 가지각색의 꽃이 피고 예. 가지각색의 산삼이 있고 도인들이 앉아있는 이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이런 산들이 절비한 이 땅 여기 내가 온 거예요. 예. 대단한 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것은 그 0.1%의 자유의지 때문에 예. 거슬버릴 수도 있고 예. 뒤집어질 수 있고 예. 이래요. 예. 자 봐요. 예. 비행기를 다 탔잖아. 예. 그럼 조종사가 아주 노련해. 예. 내가 어저께 강의했잖아요. 예. 그럼 비행기가 사고를 낼 때가 있어요. 또 예. 조종사가 낼 때가 있고 예. 두 가지가 있잖아. 예. 그때 조종사와 비행기가 씨름을 해가지고 서로 겹쳐서 또 날 수도 있어. 예. 그럴 수 있죠. 예. 어. 근데 이 조종사가 사고를 낼 때하고 비행기가 겹쳐서 사고 낼 때, 이것을 운명적으로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되겠어요? 자유의지로서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어. 예. 근데 이놈은 비행기 정비사는 놈이 잘못해가지고. 예. 아니면 정비사는 잘했는데 비행기 기계가 오류가 일어난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런 비행기가 추락한다. 예. 그럼 그 500명이 죽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자기들이 죽을 자유의지를 행동했나? 안 했죠. 예, 없죠. 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예. 이것들이 뭘 보는 거냐, 뭐 보는 것 같으면은, 뭐, 저, 18종 게임인가? 예. 뭐, 바다로 갔다가, 뭐, 산으로 갔다가 하는 예. 그 게임 있잖아, 그거. 예, 철인 경기. 철인 3종. 그거 보는 것 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육지에서 자라던 놈이 바다 가서는 또 쳐져요, 또. 그런 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요 인간들이 여기서 살아남는 걸 구경하는 그게 재미가, 묘미라니까, 그게. 지금 80억이 철인 3종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우수한 종자가 어떤 종자며, 그걸 어떻게 대체하는가, 그것이 신의 재미라니까. 네, 관전 포인트야. 여러분 관전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들 10명 낳은 사람이 그 자식들 돌아가는 행태를 탁 보면 인생이 보여. 응? 저거는 우리 마누라를 조금 더 많이 닮았고, 저거는 나를 조금 더 많이 닮았고, 그놈들의 성공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아버지가 탁 지키면서 인생 참 기이하다. 그래, 안 그래요? 저게 내게 조금 더 섞였다고 해서 쟤는 장관이 되고, 저놈은 지금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고, 같은 형제끼리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아버지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근데 뭐 내 DNA하고 뭐 마누라 DNA인데 왜 이렇게 잡종들이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절대 환경도 비슷하고 집안도 똑같아. 장소도 공간도 같아. 왜 애들이 딴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단 날짜가 전부 똑같고 띠도 같고 혈액형도 다 같아도 하늘과 땅 사이에 대해서 쌍둥이가 분명히 DNA도 같고 모양도 같고 똑같대요. 장소도 같이 움직였는데 애가 한 놈은 장가를 가고 하나는 못 가. 이놈은 손자가 있는데 이런 아들도 없어. 이게 왜 차이야? 사주팔자를 풀이한다면 안 맞아. 맞아, 맞아. 절대 운명론이든 숙명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아까 말한 대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게 시간과 공간에서 그 자유의지가 가장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가는데 자전거 와서 지를 팍 치워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거에 오늘 가야 될 길이 코스가 달라져. 타임이 달라져. 딱 가니까 애인이 커피숍 기다려 가버려. 마누라 바뀌어. 그렇잖아요. 자전거에 한번 빠져가지고, 뭐,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여자를 놓쳐버렸다. 그럼 그 여자 만나야 될 필연적인 좋은 여자를 놓쳐. 그리고 이상한 사기꾼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범벅이 될 수도 있잖아. 서울대에 가가지고 망한 애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임은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뭐 룰이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응? 사필 유정이라는 룰만
거기 적용돼 있어. 사필 규정은. 그지? 정말 권선징악과 사필 규정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는 그 철인 3종 게임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마어마한 묘미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당사자는 엄청 힘든 당사자는 아니, 힘든데 그 사람들이 그 힘들어도 다 그게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뭐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가서 시골에 가서 초가집을 지어놓고 지붕에 막 박을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앉아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아주 재밌게 살아요. 편안해.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대 가서 재벌이 돼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이런 애도 있겠죠. 한 같은 형제 중에. 그러니까 누가 더 편하냐 이걸 따질 수가 없어.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짐승처럼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복잡한데 사람 소리가 발발해야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술집 풍경을 봐야 사는 느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 다른 데는 사람 사는 맛이 안 나. 술집에 가서 바글바글하고 막 소리 질러서 하고 막 야 이게 또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과연 저 인간 하는 사람 인간이 어디로 이리로 그 수천 번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아지를 다섯 명이 풀어놓고 강아지 경주를 하는데 이거는 가다가 이게 음식이 중간중간에 놓여있어. 그거 빠져가지고 시간을 끄는 거야 그거 먹느라고. 근데 영리한 놈은 그 지나쳐. 우리 주인이 빨리 오는 걸 원한다. 이걸 눈치채 않는지 뭐 통과할 수도 있잖아. 네?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그걸 보고 저게 진짜도 왜 안 와. 또 용어다가 돌아가는 놈이 있어 또. 그러니까 똑바로 오는 놈 보면 주인이 좋아도 막 1등 하는 거지. 그래 그래. 그거를 신이 보고 있다니까. 아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탁 보면 아마 한 살 때 그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그 한 살 때 그런 위기가 의사가 되는 계기가 돼. 본인이. 본인이 좀 위험했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또 자유의지에 작용을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 생명이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숨이 가빴다든지 이게 본능적으로 내 뭘 작동을 해가지고 이건 내가 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